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살 조하경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비통함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동결되어 오던 대학 등록금이 이제 다시 오르고 중소기업 청년을 위한 내일 채용 공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하고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대학 등록금이 몇 년 만에 몇 프로가 올라도 대학을 다니고 있지 않은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일이고 내일 채용 공제가 폐지된다 해도 어차피 사업주 승인 없이는 못 받을 그림에 떡이었습니다. 청년 중에서도 평균 혹은 그 이하에 속하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상관없다고 계속 상관없지는 않을 거라는 건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청년을 위한 경제정책을 하나씩 폐지하고 빼앗아가서 그걸 저들의 뱃속으로 가져갑니다. 청년의 현실은 그만큼 어두워집니다. 청년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 나라에 태어난 아기들은 전부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청년이 됩니다. 나라의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청년이 혼자 살기도 버거운 이런 나라 가만 있습니까? 이 문제 또한 청년이 곧 겪게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나라여야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고 그런 정치는 직접 정치가 아니면 구축되기 어렵다고 지난 시간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면 그 피해는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보게 됩니다. 지금 국장을 핑계로 전무성도 없는 잡범들이 얼마나 많이 인맥을 통해 한 자리씩 쫓아오고 앉았습니까?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시고 사적인 목적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미국, 일본에 굴종 외교하고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거부권이나 남발하고 있는데 평온한 일상을 영위하기가 힘들 정도로 분노가 치솟습니다. 윤석열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국민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정권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 좋은 날 약속도 가고 싶고 굳은 날엔 늦잠도 자고 쉬고 싶습니다. 애꿎은 희생과 뻔뻔한 권력과 말장난 같은 뉴스를 보면서 화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시간 남아 돌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무지하고 무능력한 대통령 보고 싶지 않아서 이 정권이 끝난 후에도 다시는 이런 내로남불 겉대가리 없는 5년짜리 선출직과 부역자들을 보고 싶지 않아서 매주 토요일에는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흑폐수 방류, 독도 분쟁 등으로 미래의 국민들이 겪은 불이익이 정립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을 주셨던 분들이 윤석열 탄핵 촛불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해합니다. 이성 정치권이 제대로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민주권당에 입당했습니다. 국민에 의해 철저히 검증된 국회의원이 국민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격한 대통령이 국민을 위한 국정을 펼치고 국민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법관들이 있는 나라, 소수의 특권층들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정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의 집중입니다. 독재입니다. 선량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 희생입니다. 어느 것도 더 이상은 지켜보고 있지 않겠습니다. 실패하면 권력감식, 성공하면 개종사회 아닙니까? 국민이 직접 정치하자는 국민주권당 같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치합시다. 감사합니다.